이제 수능 마무리 점검이 필요할 때입니다. 수능 당일 당황하지 않으려면 유의사항을 확실히 알고 가는 게 필요하겠죠. 놓치지 않아야 할 수능 유의사항, 조은혜 기자입니다. 16일 치러지는 2018 대학 수학능력시험. 광주에서는 38개 시험장에서 2만여 명이 응시합니다. 올해 수능의 가장 큰 특징은 영어가 절대평가됐다는 점입니다. 올해부터 영어가 절대평가화 됩니다. 그래서 올해 뭐 6월 모의평가, 9월 모의평가 봤는데 영어 되게 어렵게 나와서 학생들이 어려워하고 있는데. 하지만 수능을 앞두고 불안감에 무리한 학습 계획은 금물입니다. 어려운 문제보다 쉬운 문제 위주로 개념을 정리하는 편이 유리합니다. 또 어려운 문제를 풀게 될 것이고, 그러다 보면 자신감을 좀 잃게 될 수 있어요. 그래서 가능한 남은 기간 동안에는 좀 쉬운 문제, 그리고 풀 수 있는 문제, 그리고 개념과 원리가 좀 있는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학습을 해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또 수능 당일 필요한 물품을 미리 준비하는 것도 좋습니다. 시험장에는 수험표와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. 수험생들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아날로그 시계만 가져갈 수 있습니다. 무엇보다 휴대금지 물품을 가지고 있진 않은지 다시 한번 살펴야 합니다. 휴대폰을 비롯한 IT 기기, 그리고 개인용 샤프와 볼펜도 휴대할 수 없습니다. 만일 반입 금지 물품을 시험장에 가져갔다면 1교시 전에 감독관에게 반납해야 합니다. 시험 당일에는 1교시 국어를 선택하지 않은 수험생이라도 반드시 8시 10분 전에 입실해야 합니다. 수능 시험 당일날 늦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죠. 그래서 8시 10분까지는 입실 시간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시간까지는 가야 됩니다. 또 4교시 탐구 영역은 수험생의 주의가 특히 필요합니다. 선택 과목별로 시험 시간이 지정돼 있어 시험지를 미리 풀거나 선택 과목 외의 시험지를 보게 되면 부정 처리될 수 있습니다. 매년 4교시 부정행위가 가장 많은데요. 4교시는 1, 선택과 2 선택을 혼동하지 않는. 작은 실수로 공든탑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수능 직전 차분한 마음으로 유의사항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. CNB 뉴스 조은혜입니다.